이번 기초 강의 과정에서는 502페이지 건폐율 용적률 찾았나요? 이걸 살펴본 바 있는데요. 다시 한번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02페이지 건폐율하고 용적률 먼저 건폐율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국토의 계획 및 법률을 공부할 때 체크한 바 있죠. 건폐율은 대지 면적에 대한 무슨 면적을 비로 말한가? 건축 면적이다 이거. 그래 계산할 때는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용적률이라는 것은 바로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 그 비를 말하죠. 곱하기 100%. 이때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에는 그 건축물 내에 이거 있다면 제한한다고 그랬는데 그 건축물 내에 뭐가 있다면 그것의 면적은 제한하느냐 약자로 지, 주, 피, 피 생각나나요? 지가 지하층, 주는 지상 부속용도의 주차장 면적, 피는 피난 안정구역 면적, 또 피는 대피 공간 면적 이것들을 설치를 권장하기 위해서 그 면적은 지혜를 해주고 있다. 이 정도를 일단 체크하십시오. 그 다음에 그 정도만 일단 봐두시고요. 이번 코스에서. 그 다음에 저 3번에 1번 하나 볼까요? 3번에 1번 뭐냐? 대지 분할 제한 나오는데요. 자,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그것도 체크해요.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 이상의 범위 내에서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걸 건축법상 대지의 분할 제한이라 하는데요. 이 건축물 있는 대지를 너무 협소하게 분할하도록 방치하면, 즉 법에서 규제하지 않고 방치하면 대지 면적을 조각내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대지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건축물의 밀집화를 초래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건축물이 있는 대지 경우는 협소하게 대지 분할을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협소하게 분할을 허용해 버리면 막 건축물 또그 대지 구입했던 자가 건축할 거 아닙니까? 건축물이 밀집화된단 말이에요. 밀집화. 그래서 야 건축물 있는 대지는 협소하게 분할하지 마라고 제안을 하고 있는데요. 이 건축물 있는 이 대지가 주거적이 있다 그러면 60 제곱미터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 그리고 상업적하고 공업적은 각각 150 제곱미터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 녹지역은 200 제곱미터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 이렇게. 그다음에 네 가지씩이 아닌 나머지 지역을 그냥 우리끼리 그 밖의 지역 기타 지역이라 합시다. 기타 지역은 60 제곱미터 못 미치게 분할 말라. 이렇게 하고 있죠. 이걸 좀 기억하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주거 지역 60, 상업적 공업적은 150, 녹지역 200. 이걸 아주 여러 번 출제한 바 있으니까요. 자, 봐두시고. 넘어가셔서 한참 넘어가면은 쭉 넘어가십니다. 넘어가셔서 한참 넘어가면은 이번 코스에서는 주택법을 좀 봅시다. 쭉 넘어가셔서 538페이지.
38페이지. 그 이전에 537페이지 주택법 해서 5페이지 나오죠. 5 파트. 자, 그러면 주택법 몇 문제 나오냐? 7문제 출제 이렇게 좀 써놓으세요. 7문제. 이 주택법은 7문제가 출제된다. 그리고 그 내용이 얼마 안 됩니다. 내용은 얼마 안 돼? 7문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전략적으로 좀 집중 정리를 해서 여기서 한 5문제에서 6문제 이상 마치도록 공부를 해 두시면 공법은 쉽게 통과가 될 수 있으라 생각합니다. 먼저 이 법은 어떠한 내용을 정해가지고 어떠한 목적을 달성하고자 만들어진가 이걸 재정목적 하는데 바로 그 대상은 주택입니다만은 주택을 건설, 공급하여서 우리 국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자. 국민의 주거안정 도모. 그리고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 이바지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주택시장을 들여다보면 수요와 공급이 있지 않습니까? 주택상이 굉장히 불안정하죠. 그래서 투기바람이 막 불기도 하고 주택가격, 아파트가격이 폭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시장을 좀 관리를 하자. 그와 관련된 내용을 규정해서 국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다 해서 이 법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 법의 적용 대상 물건인 주택용 금은 뭐냐라고 뜻이 나옵니다. 자, 그래 이 주택법상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용어의정에 보면 용어의정이 편에서 주택이 나오죠. 주택은 그 한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의 주택으로 되어 있는 건데 구조의 건축물인데 그 건축물이 이렇게 주거공간으로 전부 생활하든 일부만 주거공간으로 생활하든 주택인 건축물을 봅니다. 그리고 이 주택인 건축물 밑바닥 있잖아요. 주택인 건축물 밑바닥을 부속된 토지라 하는데요. 이 부속된 토지도 주택이라고 하는 건축물을 구성하고 있는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 부속된 토지도 주택의 개념에 포함이 된다. 제외된 게 아니라 포함된다. 이렇게 하시고 아까 건축법에서 우리가 살짝 체크했던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구조를 주셔서 단독하고 공동주택으로 구분된다. 이것도 시험에 나왔네요. 주택법상 주택은 두 가지로 구분된다.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 그런데 이 주택법상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법 시행령에서 다뤘던 주택의 범위하고는 차이가 있다. 이 주택법상 단독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종류가 몇 개 있는가? 세 개. 공동주택 세 개. 아까 했죠? 그래 여기에는 공간은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단독주택, 그다음에 다중주택, 그다음에 바로 다가구주택 이 세 가지를 단독주택으로 규정하고 공동주택은 기숙사를 빼고 기숙사는 아니다. 공동주택에서 우리 국민에게 이걸 건설 공부해서 국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 이것은 학교 내 학생 공장 내 종업을 수행해서 기겁해 하고 잠을 자게 하는 건축이니까 우리 국민에게 공급해서 바로 건설 공급해서 국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주택법상 공동주택 종류는 기숙사는 들어가지 않는다. 그러면 뭐냐? 아파트, 연립, 다세대를 말한다. 이렇게 그 뜻은 아까 건축법 영역을 공부할 때 달았던 그 뜻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자, 거기까지 봐주시고 그 다음에 539페이지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뜻은 아까 했죠? 자, 그대로 넘어가시고 540페이지 다시 비교를 했잖아요. 그 비교는 꼭 참고로 보시고 밑에 손을 보시면 이 주택법령상 준주택이라는 게 나와요. 준주택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준주택이라고 하는 것의 종류가 4개 있습니다.
제2종 근생에 해당하는 다중시설, 다중생활설, 숙박실인 다중생활설, 노인 복주택, 오피스텔, 기숙사 이런 네 가지를 뭐라 하느냐? 준주택이라고 그래요. 기숙사는 준주택이지 공동택에 속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래 준주택은 네 가지 있다. 다중생활설, 노인 복주택, 그 다음에 오피스텔, 기숙사가 있다 이렇게 좀 봐주시고 자, 그 다음에 밑에 국민주택 이게 이 29에 시험에서 나왔습니다. 국민주택이 무엇이냐 민영주택이 무엇이냐 국민주택 규모의 뜻이 무엇이냐 세 개를 연결해서 좀 생각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국민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뜻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1. 국가 지자체 주공, 지공이 건설한 주택. 국가 지자체 재정, 그 주택도시 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주마다 건설되거나 개량한 주택으로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말한다. 그때 국민주택 규모라는 것은 가로 3번 나와 있죠. 국민주택 규모란 주거 용도로 쓰이는 면적, 이걸 주거 전용이라는데 바로 1호, 단독택은 1호, 공동 1세대. 1세대당 전용 면적이 얼마인 거냐?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다만 수도권을 제한 도시역이 아닌 읍면적은 1호 1세대당 100제곱미터 이하까지를 국민주택 규모 주택이랍니다. 자, 조금 전에 국민주택하고 민영주택 이걸 체크하게 되는데요. 이 민영주택 뜻은 그렇습니다. 민영주택이라는 것은 국민주택을 제한주택이에요. 국민주택이 아니면 다 민영주택이라는 겁니다. 국민주택이 아니면 다 민영주택이에요. 자, 민영주택은 시험에 나왔어요. 민영주택이란 민간 건설업체가 건설 공급하는 주택을 만든다 이렇게 나왔는데 틀려요. 바로 민영주택이란 무엇을 제한주택이라고요? 국민주택을 제한주택. 그러면 국민주택 뜻만 알면 되겠죠 이제. 국민주택이 아니면 다 민영주택이니까. 자, 그러면 국민주택이 무엇이냐? 먼저 이 국민주택은 이렇습니다. 아주 공익성이 강해가지고 이건 법적으로 주택이 없는 세대원에게만 공급을 하도록 규정합니다. 법적으로 무주택 세대원에게만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그만큼 공익성이 강해요. 여러분께서 주택 조그마한 거 한 채를 가지고 있으면 절대 군택은 분양받지 임대받지 못합니다. 자, 그러면 국민주택이 무엇이냐? 크게 나와 있죠. 바로 이러면 군택이에요. 자, 국가가 지방자산체, 약적 지자체, 또 한국토지공사 토공, 지방사 지공 보니까 다 공적 주체죠. 공적 주체. 이네들이 이렇게 건설했어요. 여기 보세요. 이렇게 건설했단 말이에요. 건설했는데 소유권이 하나라고 하면 단독태라고요. 건설했는데 구분 소유권이 된다 공동태라고 그래. 그래 이네들이 건설한 주택으로서 그것이 단독이든 공동이든 무조건 군택이 되는 게 아니라 그것 중에서도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 이 무주택 세대원에게 공급하게 될 이 국민주택이라는 것은 규모는 적게 해서 개수를 많이 만들어가지고 공급해야 빠른 시일 내에 국민의 주거력을 도모해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이것까지가 연결돼야 돼요. 국가가 지자체가 한국토지공사 지방공사 건설한 주택이라고 해서 무조건 국민주택이 아니라 그런 주택 중에서도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말합니다. 그러면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이 뭐냐? 천국토가 이렇게 있다 남쪽에. 남쪽 이렇게 있다. 그러면 자, 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이라는 것은 수도권 있지 않습니까? 수도권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있는 31개 시군을 말하고 대한민국 국민 절반이 2,500만이 살고 있는 밀집적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야 이웃 불문하고 국민주택 규모 이하는 1호당 1세당 전용 면적 주거 전용 85제곱미터 이하를 말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 이 85제곱미터 이하만 국민주택이라 하겠다. 여기 들어가서 국가가 지자체가 주공이 지공이 건설했어요. 건설했는데
단독이든 공동이든 1호 1시당 주거천지 면적이 얼마 이하여야 구민택이냐? 85제곱미터 이하. 그걸 초과하면 절대 구민택이 아니고 민영택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봐봐요. 이 수도권이 아닌 나머지 지역 용도직성 도시역이 있거든. 도시역 관리적 농림지역 자연 보존인데 도시역도 인구가 밀집해 있는 지역이니까 바로 이것도 무조건 85제곱미터 이하야 돼요. 이네들이 건설하게 되었는데 금여가 85제곱미터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봐보세요. 이 수도권도 아니고 여기 봐봐요. 수도권도 아니고 그리고 도시역도 아닌 수도권이 아닌 비소득층 도시역이 아닌 시골 읍면적 있잖아요. 읍면적은 땅값이 비싸요. 싸요. 싸니까 규모를 좀 풀어줘. 야, 여기는 100제곱미터 이하까지를 구민택 규모 이하라 하겠다. 이네들이 여기 들어가서 이렇게 건설했다면 그것은 100제곱미터 이하까지를 1호 1시당 주거천 면적 100제곱미터 이하까지를 구민택 규모로 인정해 주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 국가가 가지고 있는 돈, 지방자치가 가지고 있는 돈 이걸 재정이라고 하거든요. 이걸 지원받아요. 또 이 구민택 건설하고 그 대지 조성할 때 쓰려고 적립해 놓고 있는 공적자금이 주택도시기금이 있어요. 정부에서 이걸 이 자금을 지원받아가지고 건설하던 기존의 주택을 개량하든 새롭게 건설하든 개량하든 바로 그런 주택으로서 1호 1세당 주거 전용 면적이 구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이면 구민택이 됩니다. 이렇게 이게 좀 잘 연결돼야 돼요. 자, 그래 이걸 가지고 29회 때 출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모셔서 6번을 볼까요? 세대구분형 공동택이 요즘에 바로 성황리에 건설 분양이 이루어지고 있는 주택입니다. 그리고 기준택을 이 기준에 맞게 이거 세대구분형 공동택으로 또 그 변경을 허용하고 있습니다만은 세대구분형 공동택 무엇이냐? 자, 세대구분형 공동택이란 공동택 주택 내부 공간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하되 그 구분된 공간 일부 대하여 그 다음에 줄 거예요. 구분 소유를 할 수 없는 주택, 이게 뜻이 할 수 없는 주택으로서 다음 건설 기준 면적 기준에 작업한 주택을 말한다 이렇게 있죠. 작업한 주택이면 세대구분형 공동택을 합니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자, 기역 보면 세대구분형 공동택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 부엌, 현관을 꼭 설치 제공하고 하나의 세대가 통합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세대 간에 연결물을 설치하든 아니면 경량 구조 경계별 설치하든 그렇게 할 것. 그다음에 세대구분형 공동택은 주택단지 공동택 전체 호수의 3분의 1 넘지 않을 것. 네 번째, 세대구분형 공동택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의 주거 전용면적 합계가 주택단지 전체 주거 전용면적 합계의 3분의 1을 넘지 아니할 것. 그리고 가로 2번, 세대구분형 공동택의 건설과 관련해서 주택건설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세대구분형 공동택 주택수는 그 구분된 공간의 세대에 관계없이 하나의 세대로 산정해서 처리하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세대구분형 공동택 기출이 된 바 있습니다만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자, 여기 보십시오. 이 셋째 앞에는 1이 숨어 있어요. 한 세대란 말이에요. 한 세대를 구분한단 말이에요. 이게 한 세대를 다시 또 확대해서 한 세대가 있다. 아파트 한 세대를 만드는데 도면상 만드는데 이 법적으로 공동택이나 아파트 15세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한 세대에는 법적으로 구분 소유권이 하나만 인정되는 거예요. 소유권이 한 개만 인정돼요. 한 개. 그런데 이걸 바로 한 세대의 규모를 평이란 말 써서 안 되지만 60평짜리로 한 세대 만들어서 공부한다 합시다. 그런데 이걸 연세 드신 할아버지 할머니가 분양을 받았다 합시다. 분양을 받아가지고 여기서 다 살면 면적이 넓잖아요. 청소하기도 곤란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 노부가 좀 돈도 있는데 저기 다른 지역에 있다가
원룸 하나 건축해서 운영한다든가, 그리고 월세 뭐한 달에 500씩 받아가 생활비 쓰게 해서 원룸 져가지고 운영한다, 사가지고 운영한다 합시다. 아까 원룸은 최고 몇 세대까지 쪼갤 수 있어? 19세대까지. 그래서 뭐 이렇게 세를 넣어가지고 세를 받아 먹을 수 있어. 근데 왔다 갔다 하면서 관리하려면 이것도 머리 아프단 말이야. 뭐 고쳐달라 어쩌라, 어? 얼마나 그좀 곤란한지 많은지 몰라요. 돈 버는 것도 쉽지 않아요. 원룸 운영할 때 많은 그 어려움이 있습니다. 세입자들이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려면 이것도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예 이렇게 이걸 여기다 접목시켜버리자. 그래서 이게 60평 짜리면 이걸 6평씩 쪼개면 10개 나온다며, 10개. 6평씩. 만약 5평씩 쪼개면 몇개 나오냐? 12개 나오죠, 12개. 다 5평씩 쪼개. 5로 나누면 5일은 5, 5일씩 12개 나오잖아요. 12개 쪼갰어요. 5평씩. 쪼개, 설계될 때. 이렇게 했답시다. 그리고 나서 통로를 넣어요. 쭉 이렇게. 여기 지금 이게 101동 101호 집이다. 여기 승강로에서 내려서 들어간다. 들어가요? 들어가. 들어가. 출입문 열고 들어가. 들어갔더니 여기 주인 할아버지 할머니 둘이 살기는 뭐 둘이 껴안고 자면 5평이면 충분해요. 자기가 살고. 여기는 이제 세를 두는 거예요. A한테, B한테, C한테 뭐 식구도 좋아. 혼자도 좋아. 이렇게 쭉쭉. 그러면 11개를 내먹을 수 있잖아요, 세를. 그쵸? 11명. 세입자를 집어넣을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개. 자기가 쓰고요. 하나, 12개. 이렇게 하면 어때요? 운영하기 좋겠죠? 오, 바로 옆에 가서 이렇게 하면 되고. 월세가 한 세대당 50만 원씩 받아본다. 그러면 600만, 550만 원인가요? 550만 나오잖아요. 괜찮잖아요. 성황리에 분양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때, 이렇게 각각 구분된 공간마다 독립된 주거 형태가 하나도야. 현관 꼭 설치해주고. 그리고 현관 다 설치해주고, 이렇게. 현관. 그리고 방도 넣어줍니다, 방. 부엌도 넣어주고, 그 다음에 욕실도 설치해라, 그 말이에요. 독립된 주거형태가 하나도. 그렇게 이제 설계 넣습니다. 그리고 이거. 이렇게 쪼갰는데, A가 새 들어 살고 있다가 정이 들어서, 이거 주인, 이거 좀 나한테 이것만 구분해서 파세요. 그래서 나한테 구분소유권을 좀 인정해주세요. 했을 때, 구분소유를 해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이에요. 법적으로 얘기는 소유권이 몇 개밖에 인정 안 되니까 하나밖에 인정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말 중에 그 구분소유는 할수 없다. 그 구분된 공간 일부 대하여 구분의 첫째 줄 보면 540페이지 구분된 공간 일부 대하여 구분소유를 할수 있는 주택 없는 주택 없는 그게 핵심이에요. 이렇게 구분된 공간 일부에 대하여 구분소유는 각각 안 된다. 구분소유는 절대 안 된다. 이게 핵심이란 말입니다. 이해되죠? 이해되죠? 그래, 이때 이제 설계할 때 그래요. 여기 할아버지가 이렇게 노부부 같이 살다가 할머니 돌아가실 수 있고, 반대로 할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실 수 있어요. 그러면 어째요? 혼자 좀 외로울 수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애인 만났어요. 애인 만났으면 할아버지가 할머니, 할머니가 할아버지 만나가지고 같이 살게 되는데, 돈 많은 또 남자를 만났네요. 이것도 돈 많잖아요. 이 정도면. 550서 들어온단 말이에요. 한 달에. 근데 돈 많은 또 애인 만나가지고 애인이 돌아와서 그래. 세입자 다 보내버립시다. 보내버려. 나돈 많으니까 보내버리고 우리끼리 그냥 운동하면서 삽시다. 편하게. 관리하면 머리 아프요. 나가라 합시다. 다 보내버리고 우리끼리. 그러면 어때요? 통합해서 운영할 수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애당초 설계될 때 연결물을 쭉 넣는다든가. 그리고 이게 경량 구조의 벽을 넣는다든가. 언제든지 내부를 병에서 다 없애버린다든가. 경량 구조의 벽으로 넣는다든가. 아니면 연결물 다 넣는다든가 해서 언제든지 이분이 한 세대같이 그냥 바로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설계를 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설계를. 그다음에 이 단지에 주택단지에 지금 이렇게 아파트 단지를 생각해 봐요. 현대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는데 여기다가 지금 900세대를 건설하려고 그래요. 아파트 900세대를 넣으려고 하는데 이때 이 101동에 1라인, 2라인, 101호, 102호, 201호, 202호 이렇게 넣는데 가운데다 승강기 넣고 양쪽에 60평짜리 넣는단 말이에요. 이때 여기 동에 다 그렇게 넣고 여기다 900세대 다 그렇게 하냐, 할수 있느냐, 900세대 이렇게.
900세대 다 이렇게 세대 공동 공덕 뜯으시냐 이렇게. 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900세대를 건설해서 공급하게 되는데 한 세대에 12가구 와서 살아버린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주차난 복잡하죠. 여러 가지 부작용이 또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단지의 주거 환경이 열악해져 버립니다. 엉망진창이 됩니다. 야, 그래서 우리 법원은 규제하고 있어요. 야, 이런 세대 운영 공동택은 그 단지 전체 호수가 900세대다. 900세대다 하지 말고 이것을 3분의 1을 넘지 말라. 3분의 1까지만 허용하겠다, 법적으로. 그러면 300세대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3분의 1. 이해돼요? 600세대는 이거 못해요. 600세대는 3분의 1 넘지 말 것. 이해되죠? 3분의 1. 그 다음에 또 봐봐요. 그러면 이 3분의 1인 300세대 그렇게 했어요. 300세대를 이렇게 했는데 이 세대 운영 공동택이 차지하고 있는 전용면적 합이 이 단지 전체에 들어설 전용면적 합, 그것도 역시 3분의 1 넘지 말라. 아까 300세대를 그렇게 하도록 했는데 이것이 차지하고 있는 주거 전면적 합이 전체 주거 전면적 합의 뭐 2분의 1이 됐다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3분의 1 넘어서 안 된다. 그리고 여기 봐보세요. 이렇게 한 세대가 여러 개로 쪼개졌다 해도 세대 수를 계산할 때 이거 한 세대 12세대로 계산하지 말라. 왜? 이 단지에 여러 가지 부대설, 주차장 같은 거, 또 복리시설 어린이터 만들 때, 경로 만들 때 이 세대 수가 900세대인 경우하고 이렇게 좁은 것을 12세대로 계산하면 세대 수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확보해야 될 어린이터도 달라져 버리고 주차장 때도 달라져 버려.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야, 이것은 세대 수를 계산할 때 그냥 한 세대 계산하고 끝내자. 12세대 하지 말자. 그게 바로 2번입니다. 2번. 세대 수 산정해 가지고 세대 금융 공동택의 건설과 관련해서 주택 건설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세대 금융 공동택의 세대 수는 그 구분된 공간의 세대에 관계없이 몇 개로 산정하자? 하나의 세대로 산정한다. 이해되죠? 자, 거기까지 좀 봐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도시형 생활택을 좀 체크해 볼까? 요즘에 도시형 생활택 이런 말을 많이 우리가 접하지 않습니까? 그래, 도시형 생활택이 무엇이냐? 이것은 이명박 정권 시대에 도입했고요. 세대 운영 공동택은 박근혜 정권 시대에 도입했던 주택의 개념입니다. 참고하시고. 자, 이 도시형 생활택 찾았나요? 네. 여기다 한 말 쓰나요? 이 도시형 생활택의 건설 공급을 유도하고 촉진해 나가서 나 홀로 가게 또 2인 가구의 주택수를 충족해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특혜를 인정해 줘 버렸습니다. 이명박 정신에 대표로 야, 이 주택을 분양해서 팔아먹는 사업체는 바로 네 마음대로 분양가 정해서 팔아먹어도 된다 라고 허용하게 됩니다. 그걸 이렇게 표현해요. 분양가, 그것도 써놓으세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게 잘 나와요. 근데 좀 현 정권하고 안 맞으니까 좀 이거 실에서 안 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지금까지 잘 나왔으니까 도시형 생활택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반대로 적용된다 그럼 틀겠습니다. 적용되지 않아요. 그것을 건설했던 사업체가 마음대로 그냥 분양가 정해서 팔아먹어도 된다. 이렇게 이 도시형 생활택에 이걸 도입했던 취지가 이겁니다. 큰 도시 서울 특별시라든가 인천시 이렇게 뭐 여기 대명시 부산시 강정시 이런 큰 도시 있잖아요. 큰 도시는 누가 많이 살아요? 저 농촌에서 중소도시에 이사 살고 있는 사람들 많잖아요. 또 지방에서 올라왔던 또 나홀로 직장인들 또 나홀로 학생들 많잖아요. 나홀로 가구가 많습니다. 그네들 굳이 막 속된 말로 아파트 30평 20평 그 필요 없잖아요. 역세권 근처에서 조그마한 방 하나 얻어가지고 직장 왔다 갔다 학교 왔다 갔다 직장 이제 정년퇴임하면 시골로 내려가고 지방 내려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네들한테 주택 수요를 좀 충족해 나가도록 하자 해서 저 선종에서 진자부터 만들어서 공부했던 그런 주택을 바로 도시형 생활택으로 편하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도시형 생활택은 도시에 살고 있는 나 홀로 그 주택 가구, 나 홀로 살고 있는 2인 가구, 1인 가구 그런 자들의 주택 수요를 충족해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도입했던 초소형 주택의 개념이에요. 초소형. 아주 적은. 알겠죠? 그게 취지인데
그걸 좀 많이 건설해서 공급하면 주택난을 해소하고 주택가격을 잡을 수 있겠다. 이걸 몽땅 건설 공급해서 그래서 나름대로 이명박 정부는 아파트 가격이 안정됐습니다. 그래서 있는 자들 속으로 불만을 품었어요. 오, 아파트 가격이 안 올라간다. 떨어질 수도 있다. 이것이 엄청 많이 건설 공급돼가지고요. 막 때려쳤어요. 속된 말. 어마 이걸 만들어서 공부하면 주차장도 적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해버렸어. 왜? 역세권 근처에 뜨니까 뭐 승용차 필요하냐? 전철 타고 다니면 되지. 그래서 주차장 확보세도 적게 확보하도록 특혜를 줘버렸습니다. 그래서 주광이 좀 열악하게 됐는데, 아무튼 그래 이걸 막 사업을 하는 자들이 엄청 많지. 건설해서 공부하니까 나름 주택난을 해소해서 안정됐어. 근데 최고 나서 이거 이제 바로 그 질당 다 져버려가지고 공급이 지금 중단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많이. 그래서 갑자기 주택이 부족해서 최근에 아파트가 폭등한 적이 있어요, 수도권에. 그걸 잡기 위해서 최근에 93대책이 나왔는데, 아무튼 그건 별개하고, 이 도시형 생활택은 바로 이런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도시형 생활택으로 인정합니다. 첫째, 이 도시형 생활택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인데, 세 가지 요건을 요구하고. 야, 여기 보세요. 분양가 상한제도 적용받지 않고 주차장 확보대수도 좀 적게 설치하도록 특혜를 받으려면 세 가지 걸 구축해야 된다. 이걸 지는 땅이 도시적이 있고 관리적이 있고 농림적이 있고 자연분위기인데, 여기다 건축하면 이거 안 돼. 반드시 여기다 건축해야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무엇다 건축해야 된다고요? 도시적. 첫째 조건이 그거예요. 도시적 건설. 야, 그리고 여기 봐보세요. 역세권 근처, 이게 역세권 근처다. 그럼 역세권 근처에 이 주택을 칠수 있는 큰 땅이 있겠어, 없겠어? 없겠죠. 땅도 비싸. 그래서 야, 거기다 크게 쳐봐야 안 된다. 그래서 그 규모는 300세대 미만을 해라. 그래야 도시형 생활터를 인정해주겠다. 야, 그리고 각 세대의 전용면적은 콩만 해라. 그걸 군택 규모로 해요. 이런 세 가지 요건을 요구하고 있어요. 야, 도시에다 건설해. 300세 미만으로 건설해. 군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설해. 그러면 보세요. 야, 군택 규모 주택이라는 것은 도시에다 건축할 때는 무조건 얼마 해야 돼요? 85. 그쵸? 그래서 주거 전용면적이 100이다. 그러면 절대 도시형 생활택 인정 안 했다. 나 홀로 가고 있다가 2인 가고 있다 공부하려고 하는 주택이 뭔큰 평수가 필요하냐? 이거 아니다. 이해되죠? 자, 그리고 이 도시형 생활택은 보세요. 아까 주택 여기 봐봐요. 주택법상 여기 보세요. 주택법상 주택이라는 것은 크게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으로 구분되어 있죠? 그 중에 이것은 공동주택에 속해요. 무엇에 속한다고요? 공동주택. 공동주택 아파트도 있고 연립도 있고 다세대 있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도시형 생활택은 그 유형 종류란 말에 바로 세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 했다고요? 세 가지. 세 가지 했는데, 자, 여기 보세요. 역세권 근처에 있는 땅을 사업주체가 사 이렇게 사 가지고 여기를 밀어 가지고 단지를 조성해. 단지 땅을 민단 말이야. 밀어가지고 단지 조성. 그래, 단지를 조성해서 여기다 연립주택을 지어요. 연립주택. 뭐 짓는다고요? 연립주택이. 그러면 그걸 단정 연립주택이라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보세요. 자, 단정 연립주택을 만들 때에 이 단지를 땅이 어디 있어야 될까요? 도시죠. 그리고 이 안에 따라 세대수 몇 세대 돼야 될까요? 300. 각 세대, 여기 101호, 102호 뭐 넣는다. 그때 9m 규모 이하니까 아무리 커도 얼마예요? 85cm야. 이해되죠? 85cm. 그런데 여러분이 사업을 한다, 이런 사업을 한다, 아무리 특혜를 주고 있다 하더라도 단지형 열택 만들어가지고 공급한다면 이 역세권 근처에 있는 땅 사들 때 어마어마 비싸게 사는데, 4층으로 지어가지고 주택으로 쓰는 층은 4계층이 하잖아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4계층이 아니고 주택으로 쓰는 한 개동의 바닥 면적이 660cm를 초과시 열택이라고 했는데, 여기 보세요. 겨우 주택으로 쓰는 층 4계층을 해가지고 분양해서 판다면 수익성이 안 남는다면, 수익성이 안 남. 수익성이. 근데 누가 안 해? 이거 현장에서 안 해버려요. 사비에 이익이 안 남으니까요. 그래서 야, 이거 그래? 너네들 정말 사봤는데 지장이 있다고. 그러면 이거 원래 열택 뜻이 그런데 4계층이 안 돼. 야, 주택으로 친다면 건축에 힘을 써
주택으로 5층까지 건축해도 그냥 열택 해줄게 라는 특례를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시형 생활택의 경우 단지형 열택은 건축의 심의가 지면 주택으로 몇 층까지 건축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냐? 5개 층, 5층. 이해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지 조성에, 단지 조성에서 여기다가 바로 다세대 넣는 거예요. 연립을 넣으면 열택이라고, 단지를 넣으면 단지 조성에서 다세대면 다세택. 그래,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여기. 단지형 열 똑같아, 아까. 여기다 다세대 넣는 거예요, 다세대. 여기 도시에 있는 땅 구입해서 단지 만들고, 300세만 하고, 군택 규모 이하라 해요. 근데 이것도 수익세 안 맞아요. 수익세 안 맞아요. 300세 미만으로 주택으로 쓰는 층수는 4개층? 그래서, 야, 그러면 너네들, 그 한번 이거 사봤는데, 나름대로 수익이 맞췄다. 건축에 심의가 치면 이거 주택으로 5층까지 건축해도 된다. 그래서 그냥 아파트 하지 않겠다. 도시형 살택 입증에 이걸로 인정해주겠다. 근데 이것도 수익세 안 맞으니까 별로 안 해. 현장에 별로 인기 없어. 이런 것도 있다는 거. 그리고, 자, 바로 여기 보세요. 이제 단지는 만들 땅도 없고, 역세권 구체에 그냥 땅 조그마한 거 하나 사가지고, 땅 사가지고 여기다 퍽 세워. 퍽 세워. 퍽 세운데 봐보세요. 이 다세대택이라든가 열대택 보통 한 세대에다가 방을 두 개 이상 넣어주거든요. 방을. 근데 방은 투룸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좀 어때요? 인기 없단 말이에요. 이 사업 주체 봤을 때는 그러면 수익세 안 나. 그래서 방 하나 져가지고 방에 소유권 하나 인정받고 팔아먹을 수 있는 거 주택. 이걸 원룸형 주택이라는 원룸. 방 하나. 원룸. 이게 바로 가장 현장에서 인기가 있는 주택이에요. 원룸형 주택. 이렇게 해서 세 가지가 있다. 도시형 생활택은 종류가 몇 개 있는가? 세 개.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원룸형 주택이 있습니다. 원룸 주택은 방이 하나예요. 소유권도 하나. 각 세대마다. 근데 이 원룸형 주택으로서 인정받으려면, 야, 이 네 가지 조건을 구축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하고 있어요. 최소한도 이런 요건을 구비해야 된다. 네 가지. 네 가지. 몇 가지를 요구한다고요? 네 가지. 여기 보세요. 네 가지를 보기 전에, 네 가지를 보기 전에, 이 원룸 주택을 이렇게 세우려고 할 때요. 세우려고 할 때, 이 땅. 여기 보세요. 이 땅은 어디 지역에 있어야 돼요? 도시 지역에. 그리고 여기 봐보세요. 이렇게 한동 세워가지고 쭉 올린다. 여기다 쪼갠다. 쪼개. 세대를 이렇게 든다. 이렇게 든다 해도 몇 개 세대로 만들어야 돼요? 300. 세대 미만. 이렇게. 그리고 이제 각 세대, 각 세대는 국민택 규모 이하라고 했는데, 이거 야, 국민택 규모는 최고가 85까지 되잖아요. 근데 이것만은, 보세요. 방 하나밖에 안 되는데, 굳이 최고를 80까지 할 필요 없다. 이것은 최고가 얼마냐? 최고가 얼마예요? 이 수치가 중요해요. 각 세대는 50점부터 이하 된다. 50. 50점부터 초과하면 이건 원룸택이 아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각 세대 모양새. 야, 각 세대는, 야, 이거 역세권 근처에 땅 사가지고 벌써 이 사람이 살게 되는 주거공간은요, 햇빛이 안 들으면 아주 안 좋은 거예요. 건강에 치명타를 일으켜버리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고가의 역세권 근처에 땅을 사가지고 돈 벌려고는 없자라도 땅 파고 들어와서 막 파고 들어와서 땅 속에다 벌집같이 세대 구성해서 팔아면 안 된다. 이거 안 된다. 규제하고 있어. 각 세대는 절대 지하층에 설치해서 안 된다. 그리고 각 세대는 각각 소유권이 하나씩 인정되는 집이니까 독립된 주 형태가 하나로 욕실도 넣어주고, 욕실 설치해서 해주고, 그 다음에 부엌도 넣어주고, 부엌, 욕실, 부엌. 이렇게 욕실, 부엌 꼭 설치해서 제공하고, 그리고 방 하나 넣어주고, 출입문 넣어준 거예요. 기본이에요. 그리고 이제 각 세대의 모양새는, 각 세대 모양새는 욕실하고 보일실 제한 나머지 공간을 하나의 공간을 구사합니다. 다만 그 전용면적이 30점부터 이상이면 여기 보세요. 이렇게 이 각 세대 모양새가 30제곱미터 미만이다. 30점부터 미만밖에 안 돼요. 그러면 여기 욕실하고 보일실을 가리고 남에는 방하고 싱크대 해서 하나의 공간을 구성해야 돼. 근데 이 그걸 분양받아 살고 있는 사람이 불편함을 호소하는 거예요. 고통이 됩니다. 이거 너무 불편해요. 그래서 자, 이것이 30점부터 이상부터 50점부터 바로 이하다. 그런 집은 욕실하고 부엌을 가려서 이렇게 하되 이 공간 하나로 해도 되지만 불편함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방같이 하나 가려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거실 부엌을 만들어서 두 개의 공간으로 해도 합법적으로 해주겠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두 개 공간을 할 수도 있어. 그래 몇 조부터 이상일 때만 그게 허용되냐? 30조부터 이상 그게 중요해. 역으로 해석하면 30조부터 미만이면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해야 된다 이렇게 하세요. 설계 들 때 자 그걸 가지고 출제한 바 있습니다. 자 그거 받으시고 나머지는 통과해도 되겠습니다. 이 정도를 받으십시오. 이번 코스에서는 그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넘어가십니다. 544페이지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이 나오죠.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그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자, 이 사업체가 주택법상 사업체가 이렇게 아파트 같은 것을 분양해서 팔아본다 합시다. 그때 없는 서민들 있잖아요. 없는 서민들은 이 땅에 대한 지분하고 이 주택가격까지 포함해서 딱 분양하면 이게 3억에 분양될 수밖에 없다. 땅값까지 포함되니까. 그러면 없는 사람들은 한 번에 3억 주고 분양받을 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치?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야 사업주체 네가 토지 소유권은 그대로 가지고 있고 건물에 대한 소유권만 넘겨서 팔아먹어라. 그리고 토지는 이 건물주한테 주택 소유자한테 임대하는 걸로 하자. 이걸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이라고 그래. 그래 분양받은 주택의 소유자가 A고 분양했던 사업체가 현대건설이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대지 소유권은 누가 가지고 있고 사업자가. 그래서 주택의 소유자한테 임대를 해주는 계획이 되도록 하자. 이걸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이라 합니다.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이라 하면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이라 하면 바로 토지 소유권은 사업계획서를 받아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을 건설을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가지고 그리고 그 주택인 건축물과 복리세에 대한 소유권과 관련해서는 바로 주택을 분양하던 자가 가지지는 주택을 말한다. 이때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주택에 대한 소유권만 근데 우리 국민들 별로 이런 거 관심 없잖아요. 통째로 분양받아 버려 속 시원하죠. 근데 없는 서민들을 위해서 이제 이런 주택도 만들어서 공부하도록 허용합니다. 그때 이 소유권을 토지 소유권을 지고 있는 이 사업자가 있다. 그때 이 주택을 분양받은 자에게 몇 년 동안 토지 임대를 허용해야 되냐? 바로 40년. 몇십 년이요? 40년. 40년 동안 보장이 됩니다. 일단 그 정도 보세요. 너무 많은 거 보면 좀 그러니까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546페이지. 546페이지 보면 준주택이 나와요. 준주택은 꼭 중요표에서 알아주셔야 돼요. 준주택이 뭐냐? 준주택은 주택은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주택 A라고 하는 주택이 아니단 말이에요. 주택 A의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을 말한다. 그게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준주택의 종류 아까 했습니다만은 준주택의 종류 4개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4개. 이게 시험에 나오니까 준주택 종류. 주택은 아닌데 준주택 종류가 뭐냐. 이렇게 약자로 다기노호, 다중생활설, 기숙사, 노인복지주택. 그 다음에 오피텔. 이런 것들을 바로 말합니다. 다기노 네 가지를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공공택지가 나오죠. 공공택지 거기다 줄 거예요. 공공택지에다 줄 것이고 자 이렇게 공공택지가 있다. 여기 보세요. 공공택지가 있다. 여기서 이 공동택이 만들어졌다. 공동택이 만들어져가지고 이걸 분양하는 자가 있다. 사업체가. 그러면 이 공공택지에서 공동택을 건설해서 분양한 자는 자기 마음대로 분양가를 정해서 팔아먹지 못하도록 규제합니다. 왜? 이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공동택은 분양가 상한제가 정돼버려요. 이 주택법에 정한 분양가격 이하로만 공부하도록 규제받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이 돼버리는 거예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대 주택이 되어버립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이 돼요. 이 공공택지에서 건설 공업되는 공동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 공공택지, 공공택지하고 대응되는 용어가 민간택지겠죠. 이 민간택지는요, 바로 분양가가 자율화되어 있어요. 민간택지에 있다가 공동택 건축해서 분양한다. 그때는 분양가가 자율화되어 있고, 다만 좀 주택가격이 문제가 된다. 그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하겠다라고 정한 장소에서만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습니다만은. 자, 이번 코스는 너무 많은 거 알면 좀 그러니까, 일단 공공택지 뜻이 뭐냐, 그거 나왔죠. 공공택지라고 하면 오른쪽에 있는 공공사업 10가지가 있어요. 4-1까지 해서 총 10가지가 있는데, 10가지 공공사업에 의하여 개발 조성되는 공동주택이 건설된 용지가 공공택지가 되죠. 그 중에 바로 1번 국민주택건설사업 대지조성사업 그 국지공인 공공사업체가 수용사용에 의해서 시행하는 사업을 바로 국민주택건설사업 대지조성사업으로서 그럴 때는 공공사업으로 간주합니다. 택지개발사업도 산업단위 개발사업도 공공택지고 조성사업 그 다음에 나머지 통과하고 특히 5번이 중요해요. 5번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사업으로서 국가 지자체 그 다음에 공공기관 정부 출연관 지방공사가 수용상방식으로 시행하는 사업과 관련해서 그게 수용상방식 때 그것이 공공사업이 돼요. 도시개발사업 다음 우리가 공부하는데 환지방식도 있고 그 다음에 수용상방식이 있는데요. 수용상방식을 통해서 도시개발사업을 하게 되었다 그랬을 때 그 사업이 공공사업이 되고 그 공공사업에 따라 개발 조성은 공동택 건설지가 바로 공공택지가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로 2번 주택단지 나와 있죠. 이 주택단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주택법상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체는 그 규모가 단독택 30호 이상 공동택 30호 이상 대지 1만 종대 이상일 때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주택법에 의거하여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가지고 그 주택과 대지를 바로 건설 조성에 나가야 되는데요. 이같이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주택 부대 봉쇄를 건설하는 1단 의토를 하나의 주택단위로 해요. 이렇게 하나의 주택. 우리는 흔히 뭐 현대 아파트단위다 뭐 주공 아파트단위다 이런 걸 표현하잖아요. 이걸 법에서는 이렇게 주택단위라고 그래요. 여기 봐보세요. 이렇게 하나의 주택단지가 특정됐다 그러면 이것은 하나의 대지로 인정돼서 이 하나의 대지 면적 대비 건폐율을 정해서 여기다 건물을 세웁니다. 아파트 연립택을. 그때 이 하나의 주택단지라고 하는 것은 아까 주택부 따라 사업계획서를 얻어 주택부대 봉쇄를 건설하는 1단토라든가 대지 조성 사업계획서를 받아 대지를 조성하는 1단토를 말하는데 이때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여기 보세요.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여기 이런 시설로 분리가 되어버렸다. 일정한 시설로 이 토지하고 이 토지가 분리되어버렸다. 그러면 이 땅과 이 땅은 하나의 주택단으로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이 땅도 하나의 주택단으로 별개의 주택으로 봐요. 법적으로 하나의 주택을 인정을 못 받아요. 어떤 시설로 분리된 토지라면 하나의 주택을 인정을 못 받는가 이게 중요하거든. 여기 바로 고속도로가 설치되어 있다든가 자동차 전용도로가 설치되어 있다든가 그 다음에 바로 철도가 지나가다든가 더 나가서 여기 보세요. 이제 일반 도로 폭이 20m 이상으로 있다. 그때는 이 땅과 이 땅은 별개 주택.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도시계획 A 정도로는 8m 이상이 이렇게 확정돼 있다. 그럴 때는 이 땅과 이 땅은 별개 주택으로 보지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가 없다는 거. 이게 키포인트니까 그것 좀 봐주시고 나머지 통과해야 됩니다. 넘어가셔서 부대시설하고 봉쇄시설 묶어서 비교. 간선시설, 기관시설, 또 기반시설 나와있죠.
그래, 가로 1번, 2번, 3번, 4번 쭉 나와 있는데, 부대설에서 부대설은 이겁니다. 이렇게 아파트 한 채가 조성된다. 그러면 이렇게 아파트만 건축해서 분양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이 주택이 재기능을 다 발휘하도록 이 단지를 조성해서 공모하는 사업체는 부대설도 설치 제공하고 공의설도 설치 제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안에 기관설하고 이 밖에 있는 기관설, 동종의 시설을 연결하는 간설도 이렇게 연결해 주는데요. 여기 보십시오. 부대설의 종류가 뭐고, 공의설의 종류가 뭐고, 기관설이 뭐고, 간설이 뭔가. 이것들을 비교해서 알아주십시오. 먼저 부대설은 이 주택에 딸려 있는 여기 담장, 그다음에 주택단지 안의 도로, 안의 도로입니다. 그다음에 경비실, 주차장, 관리사무소, 그리고 건축설비, 승강설비 이런 것들을 부대설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공의설은 또 무엇이냐? 공의설은 이 안에 살게 될 입주자 등이 그 시설을 이용하면 이용할수록 행복해지고 건강에 이익을 얻게 되는 시설이 공의설인데 다섯 개는 꼭 암기할 거예요. 여기 아이들이 들어가 살때 단지 들어가서 이용하면 이용할수록 행복해지는 시설이 어린이노트예요. 어린이노트. 그다음에 더 크면 유치원 가서 공부해야 되죠. 유치원 건물. 그다음에 더 크면 경로당으로 가서 노릇해야 돼요. 남녀노소 운동을 열심히 해야 돼요. 주음이 운동시설. 그래야 행복하고 건강하죠. 그다음에 이 안에 수퍼 같은 것들이 바로 있다면 그게 근린생활설이에요. 근린생활. 이 다섯 가지는 꼭 알아주셔야 돼요. 이건 봉쇄설이지 근린생활설에까지 해서 봉쇄설이지 부대설이 아니다 이거. 그다음에 기관설은 도로, 수도, 하수, 그다음에 전기, 가스, 지역 난방, 통신 이런 것들 기관설인데 이 단지 안에 있는 기관설과 밖에 있는 기관설 동종시설을 연결한 것을 간선시한다 이렇게 봐주십시오. 자, 그 정도 보시고 그다음에 12번 리모델링을 볼까요? 이 리모델링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나오니까 잘 봐두셔야 돼요. 리모델링이 뭐냐? 그러면 리모델링이란 건축물 노화 학제, 기능 향상 등을 위한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다. 1. 대수선 지을 것이고 2. 증축 찾아서 체크합니다. 증축. 그리고 공동태에 따다 붙여놓고요. 2번에 끝에 보면 증축. 3번도 끝에 보면 증축. 이렇게 나오죠. 됐죠? 증축. 증축 아무 데나 찾아가죠. 자, 공동태 다 체크하고 공동태 넘어가지 마시고 공동태 앞으로 오셔가지고 다시 앞으로 오셔서 아직 안 넘어왔는데 자, 이 리모델링은 좀 관심 있게 정리해 두셔야 돼요. 자, 주택법상 리모델링 있지 않습니까? 먼저 리모델링은 공동주택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단독주택은 아닙니다. 이 공동주택 신규 건축 건설에서 신규 사용할 때 사용 검사 받습니다. 이 규모가 30세대 미만이면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상 공사 끝나고 사용세 받습니다. 이 규모가 30세대 이상이면 주택에서 사용 검사 받고 또 일정한 경우는 세대별로 공사 끝나다 그러면 임시 사용승인을 받아야 사용할 수 있어요. 임시 사용승인 받으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가 있게 되면 사용할 수 있거든요. 이때 사용을 하고 사용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게 10년이 지났다. 15년이 지났다. 20년이 지났다. 30년 40년이 지나간다. 그랬을 때요. 여기 보세요. 이거 기존 건축물이 이 정도 사용하면 노화가 시작돼요. 기능이 쇠약해요. 그래서 이 공동택의 노화 억제 기능 향상을 위해서 10년 정도 지나면 이걸 대폭 고쳐요. 이걸 대수선이라고 돼 있어요. 대수선은 몇년 지나야 되냐면은 10년. 알겠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봐봐요. 이거 사용하다 보니까 15년 지났어.
15인치라면 이거 분양받을 때 각 세대 전용면적 좀 적었다 그러면 공사해서 확장공사했어요. 복도 털어버리고 공사해가지고 확장공사. 이걸 증축이라고 해요. 증축. 증축은 몇 년은 지나야 되냐? 15년. 자, 그래 아직 20년 안 됐어. 20년 미만 공동태. 20년 미만이 공동태일 때 이렇게 바로 리모델링이 가능해. 근데 20년 지나가지고도 문제가 된다 그러면 법적으로 이걸 철거하고 다시 세울 수 있어. 그때는 이걸 리모델링하지 않고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한다고요? 재건축이. 재건축을 추진하면 최소한 몇십 년 지나야 되냐? 20년 이상. 근데 때로는 40년 지나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네, 이때 추진할 수 있는 것이 재건축이고 그 이전에 좀 고쳐 쓰는 것을 리모델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때 이 증축인 리모델링은 어떤 경우 바로 가능하냐? 일단 경관수가 차야 되는데 15년 이상이 돼야 된다. 이게 15년. 다만 15년 이상 20년 미만을 보면서 시도 조례로 경관수를 따로 정하고 있다면 그 경관수가 지난 공동일 때 증축이 법조로 가능합니다. 이때요. 증축은 세 가지 경우수가 있어요. 여기 보세요. 분양받을 때 각 세대당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상이었다. 그러면 복도 틀고 더 키울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걸 옆으로 전용면적을 넓힌다. 여기 보세요. 옆으로 넓히는 것을 수평증축이라고 그래. 뭐라고 한다고요? 여기 그냥 설명 들어봐요. 옆으로 넓히는 수평증축. 그때 넓힐 때 무한정 넓힐 수 없어요. 공사를 통해서 각 세대당 정전은 주거 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에 있다. 100제곱미터에 있다면 130까지만 확장공사할 수, 이걸 30번까지 허용한다 그래요. 더 키울 수는 없어. 근데 정전의 주거 전면적이 85제곱미터 미만이었다. 그때는 더 확장공사를 인정해줘요. 그때는 얼마까지 더 확장공사를 인정하느냐? 10분의 4, 40분까지. 그게 나와있죠? 10분의 4, 가로 안에 있을 거래요? 40% 있나요? 없나요? 있죠? 40%. 자, 그 40분까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십시오. 이제 이게 문제가 돼요. 여기 봐보세요. 이게 리모델링 공사를 한다. 이게 기존 것이요. 기존 것이 10층이라 합시다. 10층. 아파트 10층인데 이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 그 공사비가 어마어마 많이 들어요. 그래서 각 세대당 야 2억씩 각출하죠. 공사비를. 2억씩 각출해서 분당해서 했다. 했는데 분당에 있는 친구들이 지금 이걸 요구해서 인정하게 됐는데요. 수직 증축을 인정하게 되었는데 각 세대당 2억을 각출해서 리모델링 공사 진행했다 합시다. 그거 공사하기 전에 각 세대당 아파트 가격이 5억이었어. 리모델링 공사할 때 2억 냈어. 그러면 최소 가격이 공사 끝나고도 7억이 유지된다면 그런 대로 손해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아파트가 떨어져야 6억으로 폭락했다. 그러면 어때요? 2억 드렸는데 1억이 날아버린 거 아니에요. 반대로 아까 2억 드려서 공사 끝났는데 그 10억 됐다. 그러면 어때요? 괜찮은 거죠? 이렇게. 그런데 이게 불안하단 말이에요. 떨어져올 수도 있고 현상 가격으로 그대로 유지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네도 요구했습니다. 야, 우리가 부담스럽다. 법적으로 여기다 좀 층수를 더 올려가지고 이거 분양해서 팔아먹고 돈 들어오면 이거 보태서 좀 쓰도록 해 주십시오. 이걸 요구해가지고 그렇게 합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동안 그제 했는데 왜 상품 백화점 사고 발생했던 이유가 여기다 올려가지고 이게 무게중심이 좀 안 받치고 붕괴돼버렸거든요. 이거 안 돼, 안 돼, 그랬는데 열 번 안 돼, 안 돼 하다가 대해가지고 바로 로비 활동을 분당에 있는 세력들이 해서 통과가 돼버렸습니다. 몇 년 전에. 이명박 정부시대. 자, 그래, 지금 이제 단데, 이제 문제는 이제 언제 붕괴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잘못하면. 지금은 되는데 수직 증축은 기존의 층수가 14층 이하다. 14층 이하면 몇 층까지만 봐주냐? 2층까지. 이겠죠? 기존에 층수가 15층 이상이면 3개층까지 한다. 이것만 하면 돼요. 거기 써놨거든요. 그래? 그래, 이것을 허용하고 있다. 수직 증축이 되냐, 안 되냐? 된다. 기존 층수가 14층 이하면 몇 개층까지 올릴 수 있다고요? 2개층. 기존 층수가 15층 이상이면 3개층. 이 정도만 봐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보면, 그러면 보세요. 이렇게 하다 보면 부득불 이게 세대수가 늘어나잖아요. 세대수가 너무 많이 늘어나면 주차량에 문제가 있고 주차장 앞에 있는 도로에 교통 체증도 발생할 수 있고 그래서 야
세대수 증강 리모델링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럴 때는 기존 세대수가 이 단지 1000세대다 그러면 1000세대에 15%만 늘리도록 하자. 그러면 150세대. 100세대면 15세대. 그래서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을 하게 될 때는 늘릴 수 있는 세대수는 기존 세대수에 비 15%까지만 허용하겠다. 여기까지가 리모델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만 하고 마치겠는데요. 13번. 남은 안 봐도 되고요. 용어 요청에서 공구가 있죠. 공구. 공구 찾았나요? 자, 종전에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 시대에 이 아파트 공급이 좀 정체됐어요. 아파트 공급이. 왜? 아파트가 떨어질 수가 있다 해서 잘 분양 안 받아가는 거예요. 정체가 돼.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아파트 건설회사라고 하죠. 이거 1000세대를 건설해서 분양을 하려고 사업 계획서를 받았어요. 승인을 받고 나서 우리 법에 하면 야 늦어도 5년에 공사 들어가라, 착공 신고하고 들어가라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안 들어가면 이거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오, 이거 취소 면하려고 착공 신고를 했어 5년에. 안 들어가면 또 취소해. 오, 돈 다 날려. 그런데 분양이 안 돼버려. 그럼 이 사업 주체 여기서 부도나고 망할 수가 있거든. 미분양 속출하면. 그래서 야 이런 점이 있으니까 그러면 너네들 109, 209 나눠서도 해도 돼. 이렇게 109, 209 나눠서 해라. 그래서 109 분양이 어느 정도면 209 들어가고 그래서 분양을 좀 원만하게 해라. 이런 취지에서 공급별 사업을 인정하게 됐습니다. 그래 이 단지의 세대수가 600세대 이상인 단위라면 바로 109, 209 나눠서 사업을 하도록 허용하겠다. 각각 공급별로 착공 신고하고 사용검사를 별도로 수행하도록 인정해 줄 테니까 그렇게 해라 라고 해서 이걸 도입하게 됐습니다. 이때 공급별 사업을 하고자 할 때 이 주택단지 주택 호수가 몇 세대 이상일 때만 허용하느냐? 600세대 이상인 단위일 때만 허용한다. 이게 중요해. 이걸 가지고 한번 출제 한 바 있어요. 이 수치를 알고 있는 거예요. 600세대 이상인 단위일 때만 공급별 사업을 인정하는데 그러면 만약 공급별 사업을 한다면 여기 보세요. 여기 109, 209 각각 공급별로 착공 신고하고 공사 다 끝나고 나서 밖에는 사용검사 이걸 별도로 수행하도록 인정하는데 이때 109하고 209 폭은 6m 이상 떼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몇 미터요? 6m. 봐두시고 여기 이제 봐주세요. 그리고 야 각각 공개는 여기 보세요. 각각 공개는 최소한도 몇 세대 이상을 배치해야 되냐? 300세대 이상 배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봐두시면 돼요. 나머지는 참고용이고 시험에 안 나오니까 통과해야 돼요. 자, 다음 주에는 552쪽의 내용을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접죠.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하십시오.